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엑소 으르렁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배성재 박지성에게 커피 셔틀 시키고 잠잘 때는 땅바닥에서 재우고 침대 차지 배성재 인성 논란이었습니다. 그 M본부 쓰리박에 출연했던 게 어제 방송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서 다음 주도 나온다고 하던데 예 제가 어제 전주에서 K리그 중계하느라고 뭐 방송을 보진 못했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오해입니다. 커피는 박지성 씨가 워낙 이타적이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조금 마려운데 뭐 이런 느낌 하니까 바로 알아서 사온 거고 저는 그 사이에 잠깐 벤치에 누워 있었던 거고 근데 제가 벤치에서 코를 골았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벤치에서 잠든 기억이 없는데 예 그래서 오늘 선곡도 드르렁이 없어서 으르렁을 선곡했는데 잠든 기억이 없는데 제가 코를 골았다. 근데 요즘 제가 코를 곤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저도 좀 느꼈습니다. 예, 가끔 차에서 이렇게 배텐 대기하느라고 SBS 주차장에서 살짝 잠들 때 제가 코 건 소리가 잠깐 들릴 때가 있어요. 살찌면 코 건다. 정용국 씨가 방금 얘기했고요. 아무튼 방송 내내 뭐 전립선 해가지고 전립선 지킴이가 됐는데 방송은 뭐든지 이제 좀 이렇게 과장되게 나옵니다. 예 한마디 한 것뿐이고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강이 협소해졌나 보군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자전거 길의 아름다운 풍경 또 박지성 김민지 커플의 만남 비하인드 이런 다른 볼거리가 많으니까 다음 편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풍경만 봐주세요. 예 쓸데없는 거에 좀 집중하지 마시고 예. 맥락대로만 갑시다. 예. 편집도 좀. 예. 자, 오늘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그동안 은근히 쌓인 연애 고민 사연을 떠리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솔로라서 연애 고민을 안 듣는다고 배척하지 마시고 간접 연애 경험을 해본다는 느낌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부터 이혼, 파혼, 재혼 등 알고 보면 연애 전문 상담가,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로 들어오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엔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바프리 프랭크버거에서 아메리칸 정통 수제버거, 건강한 호흡 블루 인더스에서 KF94 마스크, 한국 발모과학 연구소에서 힐링 모엔 천연 탈모 샴푸, 남자의 모든 것 맨즈랄라에서 남성 전용 마스크팩,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드립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동아오츠카 이카리아 커피, 유한양행 지르텍, 삼성화재 다이렉트,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청혼 아이스, 자담 치킨, 노랑푸드, 족발 야시장, 별이 다섯 개 장수 돌침대,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평택역 경남 아너스빌 디아트, 서울산업진흥원, 자코모, 이브자리, 삼성그랑데 AI, 한화, 누가 의료기, 레이노 선팅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721님 어제 형님이 전주에서 한 여성 팬분과 사진 찍어주신 걸 SNS에서 봤는데 그랬죠? 예. 여자분들은 보통 굉장히 작게 찍히실 수밖에 없습니다. 5919님 어제 배디님이 전주에 가셔서 중계를 하셨는데 그 지역의 유명한 음식인 전주 비빔밥이나 콩나물국밥 대표 간식인 전주 수제 땡코파이도 드셨나요? 마침 제가 내일과 모레 이틀 휴가로 전주에 갈 건데 그 지역 음식들 먹어볼 계획입니다. 어제 제가 전주에 중계하러 갔는데 날도 굉장히 따뜻하고 좋고 관광 오신 분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전주역에서부터. 저도 택시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땡코파이는 그 목동에 있는 백화점에도 매장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거 아까 지혜 씨랑 좀 먹었고요. 거기서 사갔고요. 그리고 전주비빔밥은 먹을 새가 없고 콩나물국밥은 어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제대로 된 걸 그 전에 안 먹었었나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제 경기 끝나고 밤에 박문성 위원이랑 먹고 올라왔는데
아, 무려 오늘 아침에도 생각이 나가지고 진지하게 서울 분점이 있으면 아침에 이걸 때리러 갈까라고 검색을 했었는데 왠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갔습니다. 7044님, 지난 금요일에 배텐 후드를 입고 회사 동료 3명과 요금곱창을 다녀왔습니다. 예약이 없다는 사전 안내를 듣고 일찌감치 자리 잡고 배성제 세트에 도전하고 싶었는데 무리였어요. 모듬 4인분, 막창 2인분, 대창 2인분, 떡과 염통 추가 볶음밥 2인분까지 얼추 따라가는 듯 했는데 누룽지는 엄두가 안 났습니다. 아는 척은 따로 안 했고요. 날렵하게 테이블 사이를 휘젓는 용궁님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정말 연예인 보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그 와중에 떡은 정말 맛있더군요. 추가 떡 넣는 감동이었어라고. 아주 담백하고 진짜 사실에 입각한 예. 그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배텐 후드 입었으면 이미 예, 얘기 안 해도 그냥 아, 저 사람은 배텐러구나 딱 알아셨을 거고 사실 그리고 배텐러들은 딴 거 안 입고 와도 눈에 띄어요. 저 챔피언스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렇고요. 4801님 낮은 더운데 밤에 퇴근할 땐 쌀쌀하네요. 기온차 때문에 감기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오늘 낮에 노천 카페 그 야외 좌석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 잔 했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낮 2시에도 춥더라고요. 여러분 껴입을 거 잘 들고 다니시고요. 이재현님 주식을 한번 해보려는데 베텐에 오신다는 조영구님 말씀을 들어보고 해보려고요. 그분이 실패 아이콘이잖아요. 기대됩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신과 함께 코너합니다. 재테크의 신 조영구 씨가 나올 텐데 반면교사 조영구 씨를 보고 깨달음을 얻고 싶은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가 있으니까 신과 함께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거나 베스타그램에 댓글로 조영구 씨에게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웃는 남자 홍맨 예. 정용국입니다. 한 주 동안 잘못된 일 많이 겪으셨습니까? 이제 뭐 남들이 봤을 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오히려. 똑같죠. 거기서 거기다. 가게에서 뭐 불이 나지 않는 이상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건 너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빼고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 베텐러분들이 아는 체를 안 했다. 그분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성재 씨가 얘기했지만 보면 알아요 그냥. 그 특유의 뭔가가 있어요. 베텐러 특유의 예. 느낌. 그리고 이제 와서 맨 나중에 계산할 때 예.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딱 얘기해요. 아, 제가 그때 그게 킬포처럼 얘기하죠. 네. 제가 그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견적이 나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예, 피아식별이 금방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가서 드시고 오시고 네. 또 이런 분들이 반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 그냥 저기 맛있어 보여서 먹고 싶은 건데 네. 괜히 너무 베텐으로 보여가지고 눈치지 않을까?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숨기고 네. 싶은 분들.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가게에 수많은 베텐러들이 왔다 그 감을 이제 조사를 할 때 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딱 그러면 계산할 때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거의 잘못된 모습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코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베텐러란 건 티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어차피 네, 정용국 씨는 모든 잘못된 인생들에 대해서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티를 내건 안 내건 신경 쓰지 않는 형입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남자 둘 셋이 98% 정도 됩니다. 보면 알지 뭐 딱 그냥. 네. 베텐러는 얼굴과 옷 입은 게 자체 QR코드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렇죠. 안 찍고 들어와도 돼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네. 네. 찍긴 찍어야 되고요. 자, 꼭 마지막에 이제 모르셨죠? 저 네. 베텐러예요. 라고 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네,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부터 자기는 티를 안 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심히 딱 와서 배송제 세트 하나 주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그 후기가 들리면 네. 저도 자주 가는데도 그렇죠. 또 부러워요. 아 이거 먹어서 네. 지금 그 땡긴다. 남자분이 그 세 분이 도전하셨는데 실패하셨습니다. 세 분이 실패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많긴 많지 솔직히. 입이 짧은 분들이 오셨네. 그 정도는 아닌데. 입이 짧아요. 네. 예. 자 오늘은 연애 상담을 하게 될 텐데 금융 상담과 연애 상담 사실 정용국 네. 씨의 상담 두 축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동안 이제 연애 상담은 하루에 딱 하나만 해왔었는데 오늘은 좀 그쪽으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봄이니까 이제 금융과 연애를 할 때 여기에 그 생기는 교집합은 금융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그거 전문인데 예, 예. 오늘은 채팅창이 좀 조용하겠네요.
조용하지만 다들 참견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예. 연애 상담을 잘하는 편이면 사실 주변에 네. 뭔가 좀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네. 정용국 씨 주변에는 왜 이렇게 파혼하신 분, 이혼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입 빠른 소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저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땐 골든타임이 지났어요.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아. 그렇죠. 배 떠난 다음에 소름 돌아봤자 배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럼 그냥 거지. 놀릴 뿐이다? 예, 저는 그냥 마음껏 웃습니다. 웨딩 크러쉬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금융 쪽으로 재테크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하시나요? 아, 재테크라는 건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네. 저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은 이제 거의 뒷북을 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네, 비트코인 형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시세가 다르대요. 그 뉴스에 이틀 전에 나온 거야. 아 그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 네. 뒤늦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뭐 금융이라는 건 그 조용구 씨도 뭐 얘기를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겠지만 진짜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는 건 거의 마이너스부터 시작하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잘못된 사람 사례가 방송하시는 분들 가운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항상 월요일 밤 10시는 네. 잘못된 분들 모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4838님, 용국이 형 맨날 잘못된 얘기만 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직접 본 여자 연예인 중에 최고의 미녀는 누구였나요? 아. 이런 질문이 이게 네. 사실 어느 방송에나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오늘 네. 정용국 씨 방송에 나오니까 되게, 참신하네요. 예, 그러네요. 저도 약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 예. 무차사를 하면서 저도 수많은 이제 초대로 오신 분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약간 그 코너 복장을 입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추리닝이면 추리닝, 뭐 동네 형이면 형. 복장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선배고 이러는데 예, 사진 한번 찍자. 이거를 못하겠어요. 창피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대기실에 있다가 화장실을 딱 가는데 너무 예쁜 여자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어허. 제가 불렀죠. 네. 누구냐? 네. 그러니까 트와이스입니다. 오, 누구야? 쯔이입니다. 쯔이 씨. 아, 가서 제가 저기 죄송한데 사진 한번 찍어줄까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혼자 그냥 거기서 얘기를 하고 사진을 찍어주셔서 아 찍으시고 바로 SNS에 딱 올렸죠. 오. 멀리서 딱 봤는데 우와. 이 정도로 쯔이 인정이죠. 네, 최고입니다. 인정 수준이 아니라 너무 아름답죠. 크으, 예. 기가 막힙니다. 배송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와, 강렬했어요 이미지가.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네. 네, 실물로.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무슨 이렇게 코너 때문에 예. 우통을 벗고 있었어요. 그때 코너 때문에 무례하게도. 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게스트가 누구였냐면 최민수 씨가. 형님 뉴스라는 코너에 출연을 하셨다가 녹화가 끝나고 쓱 지나가시는데 저를 딱 보고 몸뚱아리가 이게 뭐냐? 처음 봤는데 지금 몸뚱아리가 이게 초면에. 뭐냐? 초면에 네.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날 많은 걸 겪으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막 나가는 요관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오늘은 연애 고민 상담 떨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떨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떨이 사연들. 아. 그동안 연애 사연을 저희가 많이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밀려들긴 밀려들어요. 진짜 많이. 잘못된 연애 사연들. 네, 거의 예. 잘못했어요 근데. 예, 그런 분들을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모아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연애 상담을 한 다음에 강한 일침 쏴드리니까 너무 네.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대충 뭐 마음의 준비는 기본적으로 깔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아닌가? 아닌가? 채팅창도 자, 한 패보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달려보시죠. 예. 네. 자, 익명 김님, 여자분입니다. 아. 연애한 지 넉 달쯤 됐습니다. 화이트데이 때 마트에 있는 10,000원짜리 곰돌이 젤리 사달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그걸 잊어먹고 다른 걸 사왔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종종 저와 이야기한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긴장감 없는 모습이 자꾸 보여서 좀 실망스러워요. 말로는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모습 때문에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요. 용국 스님이 남자 입장에서 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 분명히 화이트데이 때 난 저 10,000원짜리 곰인형 젤리를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거 사갖고 온 거죠. 그렇죠. 예. 네. 약간 기분이 상하신 이유는 엉뚱한 걸 사갖고 왔는데 그게 똑같은 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짜증나는 겁니다. 30만 원짜리였으면 오 이거 고마워. 이건데 이상한 거 사갖고 온 거지 얘가 갑자기. 너 도대체 이런 걸 누구한테 듣고 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선물은 분명히 본인이 찍어서 얘기를 해줬고 예. 이 사인에 적지 않은 수많은 말들 중에서 내뱉은 거를 기억하는 부분이 적다는 얘기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데 남자분들은 공감을 거의 못합니다.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진짜 툭 던진 말인데 네. 그거를 챙겨주는 걸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아하. 그렇죠. 툭 던진 말을 기억해줬네. 네. 예. 너 그때 이거 먹고 싶다 그랬잖아. 오빠 나 아닌데? 어 그런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구야? 예. 누구랑 갔었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해주는 남자가 예.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사연 보내주신 내용은 이겁니다. 이 익명 김 씨가 원하는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남자가 돋보여 보이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거의 허다합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사실 큰 걸 원한 건 아니네요. 일단 만 원짜리 곰돌이 젤리 하나 줘. 라고 네. 했는데 다른 걸 사왔다. 이제 능력을 아는 거죠. 이제 저 정도다. 더 큰 거 부르면 부담되겠다. 그리고 귀엽잖아. 만 원짜리 곰이랑 젤리면. 오늘 왜 이렇게 실로폰이 멀지? 그래가지고 아니 화이트데이면 솔직히 만 원짜리면 거의 퉁이지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성의 표시. 그러니까 약간 센스가 있는 남자친구였으면 그 곰돌이 젤리를 당연히 샀을 거고요. 그 선물 자체가 돈으로만 봤을 때는 가격이 좀 적기 때문에 손편지도 썼을 겁니다. 섬세한 남자였으면 손편지가 약간의 그 가산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없어도 얘 무슨 뭐 악어 젤리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사 보니까 네. 안 되는 거죠. 예. 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긴장감 없는 모습 때문에 실망스럽다. 이 사람 원래 긴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고 늘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하는 거랑 연애하는 거랑 틀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일이나 연애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습성이 딱 보이는데 이렇게 잘 챙기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으면 회사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바꿔져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이 남자는 자기가 잘못 준 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거 아닐까요? 뭐요? 만 원짜리 곰돌이 젤리 하나 줘 라고 했는데 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정된 미션이고 네. 진짜 본 선물은 알아서 서프라이즈 미 날 놀래켜봐 이거를 기대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화난 거 아닐까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네. 아니면 이제 왔는데 마음에도 안 들고 얘기도 안 했고 얘기한 걸 없고 긴장감도 없고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단. 예 네. 그런 거죠. 보면 처음부터 약간 좀 짜증이 좀 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이트데이 때 일단 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남친은 뭐 그렇게 가까이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생기지 않은 긴장감이 앞으로 가면 더 안 생기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속상하네요. 익명 김님께 용국이의 일침. 다른 남자분과 잘 지내고 계시죠? 키썸의 러브토크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해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네.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오늘은 연애 사연 떨이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음흠. 이런 게 오히려 더 재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닥에 있잖아요. 완전 잘못된 사연도 바닥에 있고 게스트도 바닥에 있고.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약간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온, 파원 이런 거 전문인데 저희 곱창집 앞에 또 예식장이 있어요. 참아 이러냐죠. 예. 예. 모양새가 이런 이상하다. 아, 그리고 아까 그 배성세 세트에 도전했던 분으로부터 연락이 네. 왔는데 지인이시더라고요. 오. 예. 굉장히 큰 기획사에 그렇죠. 임원으로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 저한테는 고객이다. 네. 손님이다. 손님에 불과하다. 예, 그렇죠. 예. 어차피 뭐 소속세 제가 들어갈 것도 아니고. 거대 연예 기획사에 임원분이셨습니다. 용곱창의 손님일 뿐이다. 예. 저도 베테리너일 뿐이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아 네. 매상 테이블이셔서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그 세트를 드시면 매상이 무조건 높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뭐 자영업자 살려주는 메뉴이기 때문에. 고객일 뿐이다. 음흠. 예.
자, 연애 사연 떠리 특집 이번엔 박일선님입니다. 네. 어머니가 계속 연애는 어릴 때 해보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취업, 건강, 현실적인 돈 문제 같은 걸로 하루하루 심란할 거라고 두 분이 생각하기에도 진짜 연애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맞나요? 20대 초반인 지금 연애를 시작해야 할까요? 하고 아직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예. 군대 가기를 전에 이제 말 그대로 좀 예쁜 사랑, 예. 약간 뭐 푹 빠진 사랑 이런 거라고 군대를 가버리면 남자가 욕을 많이 먹어요. 대책 없이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하셨으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약간 그 가벼운 약간 그런 만남 같은 거를 좀 많이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하시는 게 낫죠. 확실히 왜냐하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훈련소에서 그 여자친구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머리 다 빡빡 깎았잖아요. 네. 다 인상 쓰고 있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애들이. 네. 그리고 그 며칠마다 한 번씩 오는 편지 그 읽으면서 사진 보면서 아, 참 씁쓸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 예. 네. 군대 갔다 와도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군대 가기 전이든 후든 무조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다. 아. 어머니도 제가 보기엔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 예. 타고나셨죠. 너 이제 지금 말고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막 경제력까지 붙잖아? 넌 아예 안 돼.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머니는 약간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건데 제가 이제 베테랑인 걸 망각을 하고 살짝 앞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의 다크한 나이트님. 연애의 시작은 선택이 아니라 간택이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사실.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런 경우 많은데 이제 이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공감을 못하겠지만 연애를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연애가 또 안 되고 연애 안 해야겠다 이러면 또 주변에 또 사람이 많이 꼬이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 약간 신기한데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도 네. 있다는 거죠. 채팅창의 그 비보이 쿠마님 엄마 오징어의 미래는 오징어일 뿐 누가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나요? 굉장히 아, 악마 같은 채팅을 치신 분이 있으세요. 저런 분 같은 경우는 비보이 쿠마가 아니라 아쿠마는 연애를 아예 안 해보신 분들. 네, 아예. 아 본인 자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남들 하는 게 다 악인 거야 나한테. 본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악만 쌓여 있어요 몸에. 거울 토크, 거울 토크.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엄마가 그럴 일은 없고 그냥 아들이 걱정돼서 연애라도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하는데 20대 초반까지 만남이 없었다는 건 약간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 같은 거는 지속해 주셔야 대충 감정의 교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렇죠. 이게 도움이 되고. 예. 군대 가서도 괜히 또 이런 얘기할 때 나만 좀 경험이 없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한두 번에 만나면 좋죠. 그렇죠. 네.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그 연애 인생에서 쓰겜이 필요하다는 걸 엄마가 아시는 겁니다. 예. 그 어색함이 쭉 간다. 그렇긴 하지만 예. 예. 그러니까 확실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을 제일 잘 아는 건 엄마입니다. 네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조건 있다는 거지. 아들은 모르고 있을 뿐. 예. 저희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본인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겁니다. 일단 밖에 좀 나가시고요. 예. 자, 박일선님께 용국이의 일침.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하루라도 어릴 때 연애를 해.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자기가 나이 들어서 아버지 만난 게 좀 후회가 돼. 네, 좀 더 빨리 연애를 했다면.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네. 정용욱 씨 의견은 베테는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예, 정용욱 씨가 혼자 네. 그냥 말하는 혼자 하는 거예요. 얘기예요. 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 자, 채팅창에 너는 4드론이 답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 뭐야 갑자기. 게임 토크를 해줘야 그러니까. 돼요. 예. 미트급 토시 4드론 해라. 예, 오저글링 해라 이거 아닙니까. 예. 네. 자, 김희석님 남자분입니다. 지금 몰래 사내 연애 중인데요. 네. 여친이 너무 핵인싸입니다. 회사 안에서 잠깐 짬 내서 만나러 가면 다른 팀 동기랑 얘기를 나누고 있고 또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다른 분과 이미 밥 먹고 있고 제가 인싸 성격이 아니라 그런가 이렇게 저보다 남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 게 힘들어요. 보는 게 힘들어서 공개 연애하는 거 오버할까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이상한 사연이었네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뭐요? 여친은 인싸인데 제가 인싸인 성격이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 인싸인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격은 뭐인 말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공개 연애를 아 내가 진짜 참다 참다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한테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싸인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네. 사람들한테 왔을 때 되게 유명한 분이야. 근데 사실
쟤 나랑 사겨. 딱 하는 순간 주변에서 너랑? 나도 되겠네 이러면서 본인이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정체가 탄원함이 약해집니다. 내놓기 부끄러운 남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봤을 때 그렇게 공개 연애를 하는 걸 얘기를 하자. 여자친구가 과연 좋아할까요? 혼자만 입장 아니겠습니까? 사내 연애일 경우에는 공개하고는 무조건 쌍방 합의를 한 다음에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자기가 띡 해갖고 SNS에 올렸어. 사실 내 여자친구.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잘못되는 거예요. 예. 여친이 부인할 수도 있어요. 아닌데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전 억울합니다. 전 피해자입니다. 이렇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김희성님의 사연을 그냥 전체적으로 쭉 들어보니까 지금 몰래 사내 연애 중인데요. 네. 어딜 가도 여친이 아는 척을 안 해주는 느낌이에요. 아. 제가 보기엔 그 여친도 몰래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좀 엄습합니다. 불안감이라고요? 예. 저는 약간 확신감이 드는데. 네. 예. 이쪽도 비밀 연애. 저쪽도 비밀 연애. 다 비밀이야. 누가 만나는지 몰라. 몰래 혼자 연애 중인 냄새가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인석 씨 말고 다른 쪽 라인이 또 있을 수 있다. 그쪽 라인도 살아있다. 그쪽 라인한테 당부하죠. 얘기하지 마. 남자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나만 연애 중. 예.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이게 자기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 그거를 보고 아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둘이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얘기하냐 마느냐에 따라 틀린 거고 결과가 혼자 이렇게 쓱 지르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채팅창에 넌 그냥 무료 급식소 중에 하나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밥 먹으려고 만난다. 야, 진짜. 뭐. 예. 그런 것도 짠하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너만 몰랐던 연애라고 하신 분 있고.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다. 아, 사내 연애인데 무덤까지 비밀을 가져간다. 진짜 여기 연애를 안 해본 느낌이 확확 드는. 죽을 때까지 비밀.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제가 보기엔 이제 못소린 베테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채팅도 그냥 진짜 경험 없는 티를 팍팍 내요. 그렇죠. 딱 보면 알죠. 저 일단 사드론에서 일단 읽었습니다. 예, 네. 꽝확적인 복권, 식권남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일단은 뭐 마음은 알겠으나 이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사연을 보내주신 것만큼 여자친구를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시고요. 네. 김희성님께 용국이의 일침. 여친한테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연인인가 지인인가. 그 물어봐야지 않지. 지인일 수도 있잖아. 갑자기? 예, 네, 지인일 수도 있잖아. 지인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공개 안 하는 거.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죽을 때까지 비밀.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자, 4888님 남자분입니다. 한 3년 만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만난 지 두 달이 좀 넘었는데요. 네. 알콩달콩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는데 여친이 갑자기 우리는 왜 안 싸워?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안 싸우는 게 좋지 않냐고 했더니 여친은 싸워야 서로 알아가기 좋다고 하더군요. 오. 싸울 일이 없는데 굳이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싸우죠? 억지로 트집을 잡아야 될까요? 아.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뭐 보통 뭐 이 사연을 들으면 채팅창에는 뭐 뻔하겠죠? 너랑 예. 뭐 헤어지고 싶은 거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이런 건데 네네. 약간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여자친구분은 그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랑 싸운 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헤어진 것 같습니다. 예, 거기 트라우마가 살짝 있는 거예요. 얘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예. 갑자기 감정이 이렇게 딱 폭발하면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예.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설마 그 부분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물어봐 주는 거죠. 약간 너에게 다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떠보는 거군요. 네, 그겁니다. 예. 근데 이 남자분도 여자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싸우는 건 이상하지 않냐. 예. 당연히 싸우는 건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냥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 생각했을 때 여자친구는 분명히 내가 화내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 어허.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 갑자기 네. 진지한 연애 상담. 한번 꽈준 거죠 제가. 해팅창 너무 똑같은 얘기 할까 봐. 지금 도발에 어쨌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빌미로 시작이 돼서 그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너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예. 얘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요? 예를 들어서 뭐 약속 시간이라든가 오빠는 예. 꼭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 뭐 한두 개의 살짝 작은 불만들이 있겠죠? 그 부부 불만 같은 걸 같이 담아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 성격까지 다 알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게 좀 숨어져 있다. 아하. 그런 겁니다. 예. 제가 보는 건 그렇죠. 깜빡깜빡깜빡님. 역시 고수는 보는 눈이 다르구나. 뭐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분도 모쏠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냥 아무한테나 고수 취급한다는 건 모쏠이란 얘기입니다. 아, 예. 여자를 사귀어 본 사람이 일단 고수군요. 예. 어, 그런 거네요. 자, 헤어질 각을 재는 중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굉장히 하수입니다. 여자분이 헤어지고 싶어서 일부러 싸움을 거는 도발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쉽게 보이는 한수라. 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우리는 왜 안 싸워 갑자기 뭐 주먹으로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보이는 걸 툭 던지진 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을 잘못하시면 역효과가 확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했지? 그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죠. 과거에 조금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채팅창에 메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방으로 배우는 연애. 네, 예. 진짜 비대면 지상파 연애. 라디오입니다. 힘듭니다. 예. 어쨌든 약간 공명의 함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성향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자, 4888님께 용국이의 일침. 만약에 이 멘트가 정말 찐이라면 이 여자분은 결혼해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오빠, 우린 왜 이혼 안 해? 이건 각 준비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라이보의 총성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못쏠 들기 때문에 그냥 아는 용어들을 다 대입시켜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오늘. 그냥 드립을 치는 거예요. 네, 예. 진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구나 그냥. 네. 자, 이번엔 박형성님 남자분입니다 또. 네. 사내 비밀 연애 중인데요. 여친이 집을 이사해서 네. 팀원들이 다 집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친네 집에 자주 놀러가서 여친네 강아지랑 친해졌거든요. 집들이 갔다가 강아지가 저한테 친한 척하면 들키는 거 100%일 것 같은데 여친 강아지가 저한테 친한 척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침 바로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강아지는 다른 남자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솔직하거든. 동물은 거짓말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친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생각입니다. 강아지 입장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예. 자기는 반갑게 강아지 안아주려고 손을 딱 벌렸는데 강아지가 절로 뛰어왔어.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건가? 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의뢰 짐작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금수는 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개피셜. 네. 네.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은 여자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방 안에 놔둘 수도 있고 친구한테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얼른 뛸지 모르거든. 근데 이미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이 남자분이 박형성 님이 불안할 거예요. 여친한테. 강아지 문 좀 열지. 아니 아니 저기 강아지 보고 싶은데. 동생이 데리고 갔어. 이렇게요. 괜찮아.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다. 아하. 굉장히 이게 바로 통찰력이죠.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자, 세상에 나쁜 개는 없습니다. 나쁜 개는 없고 다 네. 솔직하고요. 개는 그냥 다 호감인 거지. 차라리 이건 어떨까요? 강아지 간식을 아예 네. 들고 가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간식 때문에 나한테 온 것처럼. 아, 근데도 저리 뛰어갔어.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리 뛰었어 그냥.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여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예. 확실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자친구분이 바깥으로 뼈다귀 같은 거 던질 수 있어요. 물어보라고. 그때는 그 남자분이 사갔던 자기 그 개 먹이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 캐런 마켓에 파시면 되고. 네네. 자, 선택. 개에게 선택받은 남자가 승자네요. 승자죠. 아하. 비밀을 알고 있고 예.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뿐이니까. 네. 최유진님, 사내 비밀 연애가 왜 이렇게 많죠? 다들 일 안 하고 연애만 하네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혼자 하는 연애가 굉장히 많아요. 사내 비밀 연애는 이제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비밀은 거의 이제 풀리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다더라. 카더라. 이거 있죠. 카더라. 예, 네, 그겁니다. 자. 아, 이게 바로 사라이보의 총성이냐고. 자꾸 사라이보 봐. 아니, 세계사에서 배웠던 용어 쓰고 싶은 거야. 서사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못 솔 드리기 때문에. 혼자 있는데 다 이유 있습니다.
이일주님 또 남자분입니다. 저는 여친에게 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네. 여친은 아침에 뭘 먹었고 점심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시시콜콜한 모든 얘기를 저에게 다 하는 편입니다. 제가 연애가 처음이라 그런데 원래 연인은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어디까지 얘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얘기를 많이 안 하는 편이다. 생략된 말은 연애가 처음인데 이 말이 생략이 돼 있습니다. 사실 전 연애가 처음인데 예. 이게 생략이 돼 있고요. 이제 중간에 약간 짜증이 좀 났네요. 이분이 네네.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 다 하는 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 거죠. 본인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같이 하고 싶으나 계속 집에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맨날 사드론이야. 진짜 시시하거든. 네. 예. 똑같아. 일어났어. 예. 뭐 5시에 일어났든 7시에 일어났든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나는 변화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거는 남자가 들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예. 이것도 이론으로 다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맞대응을 하는 거 이거는 자기가 진짜 에너지가 넘친다. 네 얘기 정말 잘 듣고 있어. 이걸 갖다가 하는 것만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리액션이 더 중요합니다. 아, 어떻게 들어주느냐?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어디까지 리액션을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는 끊어줘야 되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격한 공감을 해주면 거기에 또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빠 너는 회사에서 좀 힘들었어. 어떡하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뭐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그래요. 너 때문에 힘든 사람 더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뭐 약간 여자친구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자기가 유머한답시고 너 위에 직장 상사가 두고 있는 사람은 더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전화는 띠띠띠 끊깁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법도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 본인한테 몸에 배이진 않았지만 들어주는 액션 리액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채팅창에 오늘 그 메모장 터진다고요. 지금 정리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사람은 충성이나 그냥 일치라고 얘기하세요. 예. 글로 배우는 연애는 어렵다. 예. 진도 따라가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빅데이터 오늘 수집하네요 라고 하셨고 채팅창에 넌 그냥 인간 일기장이야. 저것도 시작됐다. 예. 넌 인간 구간조야. 인간 구간조는 뭐야? 구간조 진짜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 인간 앵무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얘기 말하는 거죠. 예. 네. 넌 인간 시리야. 뭐 자동응답기야.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진짜 이분들. 예. 예. 아. 힘듭니다. 정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아무튼. 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예. 저도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너무 남자분 사연만 왔네요. 그러네요. 여자분 사연이 하나 있는데 빠르게 하나 할까요? 네, 네. 가시죠. 일단 이일주님께 일침. 이렇게 들어주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그 여자분이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을 겁니다. 오. 네. 정상적인 거 하나 했어요? 정상 답만 있어야지. 자, 빨리. 네. 익명 최님 여자분 연애를 처음 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어허. 남친이랑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나가죠? 네. 원래 연애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가요? 연애하면서 돈 아끼는 방법 없는 걸까요? 아 여자분이 돈을 많이 쓰시네요. 아 남자분도 저는 적게 쓴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데이트 비용은 가장 크게 딱 나누는 게 두 개 아니겠습니까? 먹는 거랑 교통 두 개 아니면 없어요. 특별히 거의 쓸 게 없거든요. 공연.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같은 라인에 있는 것들 뭐 먹으면서 같이 뭐 사진 찍고 놀고 이런 문화가 많이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제가 들어가는 부분은 전 이걸 약간 찍고 싶어요. 뭐요? 연애를 처음 한다 그랬기 때문에 약간 자기를 꾸미는 거에 돈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 옷을 사거나. 네, 뭐 미용실을 좀 미용실. 다닌다거나 네. 네, 많이 안 갔었는데 그 횟수가 좀 더 짧아진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 봤더니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사연을 딱 보고 남자들은 이제 남자가 돈이 없네. 이런 사람들 이제 잘못되신 분들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장 그 남자를 만나서 그 순간에 쓰여지는 돈들이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나기 전, 그 만나기 후 그 사이에서 내가 나한테 쓰는 돈. 그 돈이 옛날부터 많아진 겁니다. 꾸미는 비용. 그렇죠. 예. 그걸 생각 아직 못하신 거죠. 아하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뭐
좋은 때네요 이건. 근데 그렇죠. 서로 이제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좀 꾸미고 돈도 그쵸. 쓰고 네. 할 게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잘 모르는 얘기. 여자는 자기 남자가 생각 자기 남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돈을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많이 사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돈이 많이 나간다. 두 명 만나시. 돈 많이 나. 광고 듣겠습니다. 네. 배성재 텐 오늘 정용국 씨와 함께 연애 고민 상담 떠리 사연들을 만나봤는데 네. 굉장히 인생에 도움됐다. 네. 처음 듣는 얘기들 많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요? 너는 사드론이다. 사라이브의 총성이다. 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사라이브의 총성 몇 번이 나오는 거야? 밑에 끝도 없이 무슨 연관성이 있어야지. 예. 네. 재밌었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일반 상담으로 돌아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곡은 루나솔라 다다다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